2020년 10월 31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아무도 누리지 못했던 그 시간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저한테 수학 문제 하나를 가르쳐 줄 수 있냐고 가지고 왔어요. 사실 저도 다 알지는 못했는데 얘가 자기가 물어봐 놓고 자기가 풀고 나서 고맙다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큰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야, 램디 수학 완전 잘 가르쳐!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친구들 대부분이 문과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수학 맛집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력이 늘게 됐어요. 문제 몇 개 푸는 걸 가르치다 보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절대 알 수 없는 세 가지 원리를 알게끔 됐거든요. 첫 번째, 공통 문제의 법칙. 여러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문제는 꼭 정해져 있고 반드시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두 번째, 90대 10의 법칙. 다들 문제 푸는 법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90% 이상 풀고 온다. 나는 10%만 도와주면 된다. 세 번째, 절대 각인의 법칙. 한 번 상대방에게 가르쳐준 개념은 두 번 다시 내 머리에서 떠날 일이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저를 가르쳐줄 스승이 아니라 저한테 배울 학생을 찾아다녀요.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모르던 것도 알아내서 가르치는 게 제 캐릭터이고 그게 제가 가진 배움의 역발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도 제가 무언가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움츠러들고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237개 나라를 살릴 성전 운동을 하라고 할 때 말은 맞는데 거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싶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배울 게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현장으로 나가서 말씀 운동을 하라고 하세요. 나 잘 못하는데 하고 생각하다가 고등학교 때 제가 미리 깨달았던 세 가지 가르침의 법칙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어요. 제가 의지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저를 영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제자가 있겠죠. 그러면 복음 맛집이 되는 거죠.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 타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